가운데 버튼 한번 누르시면 자동으로 안에서 분쇄를 하고요. 그럼 지금 이 안으로 원두가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에서 이제 갈리면서 원두가 포토필터에 차 있고 이제 추출하는 추출기에서 탬핑 작업을 하고 샤워 스팀을 통해서 똑같이 추출되는 거죠. 근데 또 줄기가 되게 나쁘지가 않아요. 원두가 좋아서 그런지. 그렇죠. 진짜 에스프레소 상태가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직접 우메가스 거기 테스팅을 하러 갔을 때 그때 추출해 주셨던 거에 비하면 그 쫀득함? 그런 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 맛에서 느끼는 말씀하신 그 흡설탕이나 그런 분위기, 다크 우메가스의 분위기는 충분히 난다고 봐서 저도. 저희 그 다크 블렌딩에서 나오는 흑설탕이랑 다크 초코 뉘앙스 충분히 다 나오거든요. 바리스타들이 혹은 카페 사장님들이 그렇게 에스프레소 추출을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에스프레소 추출이라는 건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떠한 포인트가 삐끗 하나가 달라져도 맛은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작업 프로세스만 봐도 분쇄, 도징, 탬핑, 추출을 하는데 만약 이 과정들을 대신해 준다면 사람의 손맛을 타지 않고 일정하게 낼수 있다면 그 덕분에 내가 다른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천에 연안별버거라는 매장으로 왔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10년 동안 햄버거 장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커피를 추가를 하셨는데 햄버거와 커피 메뉴도 같이 하려고. 근데 또 머신이 전자동, 반자동 좀 애매해요. 이 머신을 세팅을 한번 잡아보죠. 가서 설명도 들어보고요. 사장님이 지금 10년 동안 햄버거 장사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커피랑 같이 접목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커피가 요즘 트렌드다 보니까 손님들이 저희가 탄산음료가 사실 가장 어울리다고 생각하는 게 버거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햄버거랑 커피도. 네, 그 요청사항이 많은 소스여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햄버거를 하시면서 햄버거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게 있을까요? 커피에 원두가 있다면 햄버거는 고기죠. 패티. 네. 머신이 예. 저는 솔직히 처음 만져보는 머신이에요. 보통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라면 반자동 또는 수동을 많이 쓰시니까 제가 커피를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신 바리스타 분들의 맛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공부하다 보니까 커피를 자신이 없지만 자신감을 줄수 있는 기계가 이제 전자동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장점은 이제 저뿐만 아니고 어떤 알바생이 와도 그 원하는 맛을 세팅을 맞춰놓으면 가장 그 맛에 고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 장점을 많이 고민했는데 반자동이랑 전자동 중에 이거 한번 추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원두를 좀 넣고. 이렇게 위에다 넣는 거구나. 원두는 저희. 원두는 여기. 네. 다크 블렌딩. 예, 테스팅하고. 저는 이제 오메라스 시계 사부님께 부탁을 드린 거죠. 한번 테스팅해보시고 표현하신 원두의 맛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0% 정도라도 표현이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투샷 기본으로 된 상태고요. 가운데 버튼 한번 누르시면 자동으로 안에서 분쇄를 하고요. 그럼 지금 이 안으로 원두가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에서 이제 갈리면서 원두가 포토필터에 차 있고 이제 추출하는 추출기에서 탬핑 작업을 하고 샤워 스팀을 통해서 똑같이 추출되는 거죠. 근데 또 줄기가 되게 나쁘지가 않아요. 원두가 좋아서 그런지. 그렇죠. 보시면 와. 크레마도 되게 훌륭하고 제 입맛에 맛도 참 훌륭하거든요. 이러고 나서 그러면 퍽을 터는 네. 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눌린 커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자동 머신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추출이 막 그렇게까지 장사를 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맛을 볼게요. 진짜 에스프레소 상태가 나쁘지가 않아요. 촬영이고 뭐고 그 그냥 다 집어치우고 진짜 네. 맛만 판단했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그 다크 블렌딩에서 나오는 흑설탕이랑 다크 초코 뉘앙스 충분히 다 나오거든요. 제가 직접 우메가스 거기 테스팅을 하러 갔을 때 그때 추출해 주셨던 거에 비하면 그 쫀득함 그런 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 맛에서 느끼는 말씀하신 그 흑설탕이나 그런 분위기 다크 우메가스의 분위기는 충분히 난다고 봐서 저도 되게 좀 안심이 되네요. 진짜 괜찮았네요. 보통 그냥 메인 화면으로 나가시면 투샷 포토필터가 투샷이 저희가 돼 있잖아요. 네. 이걸 쓰리샷이나 원샷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이 기계가 인식을 하고 원두 갈아서 나오는 양 조절이 되거든요. 포토필터에 대해서 세팅 기본값이 다 돼 있어서 여기 이제 싱글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보면 더블샷은
넘버 2라고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걸 끼시면 자동으로 이 센서가 인식해서 원샷으로. 아. 그래서 이건 이제 원두량이 달라지고 분쇄도 보통은 뒤에 바구니가 지금 두 개잖아요. 네. 원두를 두 가지를 쓸 수 있으신. 두 가지를요? 네. 어떻게 1, 2그룹을? 네, 1, 2그룹이 원두를 다른 거를 그라인더가 두 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호퍼가 두 통이고 네. 그라인더가 두 개 들어있고 추출이 두 개가 되는 2그룹 머신, 전자동 머신. 아, 분쇄도 조정이라면 얘네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게 분쇄도 조절. 기본적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게 원두량 15g, 추출 미리가 30mm, 그다음에 온도가 90도. 마치 뭐 제품 설명할 회사 직원 같은데 전혀 갑자기 머신 업자분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햄버거 열심히 만드는 햄버거 사장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네네. 핫 아메리카노 네네. 맛을 네네. 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커피 주문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면 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에스프레소 투샷을 이제 저희 바리스타한테 그냥 버튼을 눌러서 바로 네, 여기 보시면 제 바리스타한테 추출을 부탁하고요. 와, 진짜 빠르네요. 네, 이렇게. 여기서 나온 다크 블렌딩 오멜라스 진짜 괜찮아요. 딱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고소하고 제가 말씀하신 그 다크함이 딱 살아있는. 혹시 제 유튜브 보셨다면 머리 날리기를 하시나요? 아, 알죠 알죠. 제가 원래 이렇게 오면은 세팅을 맞추려고 아, 네. 뭐 저울이나 온도계나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쓸 일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반자동 쓰는 방법을 저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오히려 그 주의할 점들을 적용하시니까 또 세팅이 네.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제가 정말 초보 펄인이라고 하는 커피의 초보였는데 설명해주신 이제 세팅하시는 영상들 보면서 아, 샤워스크린이 뭐구나, 이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세팅을 할 때 도움이 됐죠. 저는 네. 조금 신기한 게 원래는 커피를 되게 딥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향 나는 거 많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확실히 장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또 뭔가 머신을 고르는 기준이라든지 원두를 고르는 기준이 사장님한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손님들을 위하시는 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제가 이제 햄버거를 오래 했기 때문에 햄버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조리도 하고 손님한테 서빙을 하는데 커피를 좀 같이 병행하고 싶었을 때 솔직히 걱정됐던 게 이제 대중성이에요. 요즘은 저 자신도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지가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먹다 보니까 산미 있고 향 좋고 다양한 커피 브랜드들이 좋긴 했는데 이거를 제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한 건 제 개인적인 주관인 거잖아요. 대중적인 거를 맞추려다 보니까 대중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사부님 같은 전문가의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찾아서 오멜라스 커피를 이용하게 됐고요. 직접 가서 맛보았을 때 예상이 확신이 되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머신 고르신 것도 확실히 제가 다 잡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햄버거에 아무래도 주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커피 이제 바텐더 쪽은 아르바이트생이나 부모님이나 뭐 동생들이 위주로 하는데 어느 누가 내려도 제가 맞춰놓은 추출값을 그대로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중점을 제가 봐도 근데 사장님이 뽑으시는 거랑 부모님이 뽑으시는 거, 동생분들이 뽑으시는 거 다 똑같은 맛일 것 같아요. 사부님이 뽑으셔도 제가 뽑아도 똑같아요. 오멜라스에서 원하는 추출값에 100%라고 본다면 80% 이상만 돼도 저는 이 원두에 대한 표현이 된다면 충분한 저한테 값어치가 있다고 봐서 마지막으로 오실 분들을 아, 네. 한마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제가 정말 수제버거에는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커피도 좀 진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인천 미추홀구에서 맛있는 햄버거, 맛있는 커피와 함께 즐기러 오십시오. 특히 오멜라스 커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뭐 큰 건 아니지만 햄버거 드시는 경우 이제 커피 좀 할인가에 제가 당당히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다크블렌딩 여기 잘 나옵니다. 진짜 맛있게 나와요. 꼭 찾아와서 드셔봐 주시기 바랍니다. 맛보러 오세요. 네. 짠.